어휴, 그냥 봐도 좋네요. 네, 네. 길나그네 신정일 씨와 떠나는 길여행.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길이 펼쳐질까요? 오늘 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하동의 박양면에서 화계면까지 꽃피는 지리산 자락길을 걷겠습니다. 봄빛으로 물드는 지리산 자락길은 경남 하동 악양면 청사리들에서부터 화계면 용각리까지 약 20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봄이 되면 이 길 곳곳에 꽃이 피어나는 그야말로 꽃길인데요. 신정일 씨와 함께 오늘 지리산 하동의 이 꽃길을 걸어보시죠. 완연한 봄이네. 지리산을 품은 풍요로운 땅, 하동에 가장 먼저 찾아드는 봄 소식은 바로 이 매화꽃입니다. 진짜 완개했다. 꽃 피었네요. 향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매화향 참 좋죠. 네.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방법이 없네요. 화면으로 어떻게 이게 안 될까요? 좋아하네요. 담아오시지 나오네요. 냄새가. 포디티가. 이왕 선생님도 예. 옛사람들이 진짜 매화를 좋아했죠. 매화꽃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 바로 매화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기 바라보니까 네. 꽃대월입니다. 이 마을은 그냥 봄이 아주 만개했는데요. 느낌이 달라요. 네. 네. 그림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봄꽃길을 따라 걷는 신정일 씨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너무 좋네요. 꿈에 나오는 꽃길이네요, 정말. 네.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올라갔네요. 눈꽃 같기도 하고요. 진짜. 눈이 부시게 흰 매화꽃으로 물드는 지리산 자락길. 봄날에 이 길을 건너라면 몸도 마음도 그곳에 물들어 한없이 나른해질 것 같은데요. 하얀 빛의 봄에 취해 걷는 길. 그것이 바로 길나그네 신정일 씨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네.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진짜 봄입니다. 여기도 봄, 저기도 봄, 다 봄이네. 신나셨어요? 네. 아, 서울에는 언제 올래나. 아이고. 그러게요. 이 나무 예쁘다. 어쩜 계속 취해 계셔요.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 이 또한 신정일 씨가 이 길을 추천한 이유입니다. 꽃단지 속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와, 진짜. 너무, 예. 꽃방석에 앉아있네. 방석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네요. 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앉아있으면 이게 바로 신선인데. 그렇죠. 네? 매화 꽃구름을 싣고 흘러가는 지리산 자락길.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길. 신선이 살았다는 무릉도원이 이와 같았을까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신정일 씨. 아직 초봄인데 이렇게 예쁜 그 매화꽃을 보고 나니까 그냥 두고 가기가 굉장히 아까운데요. 네. 이제야 피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발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또 꺾으시는 줄 알았네. 매화꽃의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마음속까지 은근히 파고드는 매화향을 음미할 수 있는 이 길은 하동 지리산 자락길입니다. 네. 하동 지리산 자락길. 여기가 악양면입니다. 악양면이고 여기가 악양 벌판이죠. 벌판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네, 산 아래 자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른 들판이 펼쳐진 이곳 하동 악양입니다. 네. 경미 선생의 토지의 부대가 된 청사리입니다. 여기였어요? 토지군이요. 네. 저곳이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고향 평살인데요. 이 마을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대하소설 토지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소나무도 그렇죠. 여기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가서 보면 굉장히 큰 소나무입니다. 마을의 관문 같은데요. 네. 하동 악양 너른 들판 한가운데는 그 모양도 닮은 소나무 두 그루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지아비와 지어면이처럼 사이좋게 평사리 들판을 지킨다는 이 소만나무들의 이름은 그래서 부부송이라고 부릅니다. 대단해요. 네. 부부송. 정말 컸네요. 네. 가까이 가보니까. 축구장 370여 개 크기의 이 너른 악양 평사리 들판을 사이좋게 지키고 있는 부부송.
마치 소설 토지의 주인공인 서희와 길상처럼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 같죠. 네. 어? 최첨판댁? 네. 최첨판댁이 있겠죠. 박경희 선생이 이곳을 지나다가 저 정도면은 이 들판을 바라보고 그 만석군 집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 평사리를 배경으로 토지를 갖다가 그렇게 집필한 것이죠. 바로 이 집이 드라마 토지에 등장한 최참판댁인데요. 윤 씨 부인이 머물렀던 안채와 서희의 어머니가 머물던 별당 등 마치 소설 속을 거니는 느낌을 줍니다. 가주인이 머물던 사랑채죠. 너른 벌판을 지키고 있는 나무에도 꽃 한 송이에도 이야기가 있는 이 길이 악양면 평사리 들판길입니다. 노란 상수꽃이 막 피어있습니다. 상수에도 피었어요? 네. 어머, 아이고. 여기는 이제 노란 천지예요. 예,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느끼며 걸을 수 있는 하동지리산 자락길. 이른 봄 신정혜 씨가 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나보다도 벌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온통 벌들이 난리가 아니네요. 하동은 3월이 되면 인명꽃 봄이로구나. 네, 이렇게 길가마다 샛노란 산수유꽃들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3월 초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는 산수유는 꽃잎이 지고 난 후에도 그 자리에 다시 꽃잎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네. 계속 서비스를 하는군요. 예,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지리산 하동 꽃길의 매력입니다. 빛깔 좀 봐요. 관객들이 이 안이 즐거울 수 없나. 바로 시가 자꾸 나오는군요. 그럼요, 큰일 났어요 이거. 아우. 그럼 좋지. 가파른 산길로 발걸음을 옮긴 신정혜 씨. 이 산길을 따라 오르면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그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였던 고소산성이란 산성이 있어요. 산성이요? 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산의 능선을 따라 쌓은 성곽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고소산성은 지리산 300m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높은 성이 완성되기까지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돌을 짊어지고 여기를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시대의 애환과 비환을 간직한 길, 수많은 역사를 침묵으로 대변하는 길, 이 길은 고소산성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산성에 간직한 슬픈 역사는 무엇일까요? 네. 궁금해요. 신성을 쌓을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우리나라 옛사람들이 추방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오산하고 있었는데 내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돌에 깔려가지고 다섯 번째 들었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실임으로 이 산성이에요. 네. 민족의 애환으로 만들어진 고소산성. 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이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등 뒤로 지리산을 업고 앞으로는 섬진강을 품은 하동 지리산 자락길. 그 길 위엔 산골짜기 강둑길 하나에도 이야기가 구비차 흐릅니다. 네. 어? 화개장터? 예, 어머니가 넉넉한 섬진강 길을 따라 화개장터에 도착한 신정혜 씨. 섬진강에서 많이 나는 것이 참개, 은어, 제첩, 그렇죠. 다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이야, 네. 금강산도 식후경인 법이죠. 신정혜 씨, 봄철 별미이자 하동의 특산물, 참개를 맛보기로 하는데요. 저것도 게이장 담가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매운 당도 좋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드시면 돼요? 지금 한개 매운탕. 네. 이게 또 뭐예요? 가리장국. 한개 가리장국. 네. 노랗게 뜨는 게 암깨의 알에서 나온 그겁니다. 색깔이. 버덕 참깨 가리장국 들어보셨나요? 이 요리는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향토 음식인데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알이 꽉 찬 참깨와 찹쌀가루, 맵쌀가루 등 국물을 섞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물 대신 쌀뜨물을 넣어주면 참기의 잔냄새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원기 회복에 좋은 버덕까지 넣어 끓여주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좋은 영양 만점! 버덕 참기 가리장국이 완성됩니다. 네. 알 덕분에 색깔도 더 화려하니 아까 산수유 꽃을 여기다 뿌려놓은 것 같네요. 고춧가루가 지금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네, 그럼 이게 보양식입니다. 옛날에는 보리콩의 시절에 이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여러 식구가 늘려서 먹기 위해서 참기는 적게 넣고 참기 작게 넣고 이제 밀가루를 꽉쭉하게 하는 것보다는 막 이 죽식으로 해서 갈라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보릿국의 시절부터 내려온 참기의 가리장국. 그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과연 그 맛은 맛있습니다. 어떨까요? 아니,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그냥 몸이 그냥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예, 앞으로 말리를 더 건강. 말리를. 얼마나 고소할까요? 네, 정말 고소. 말이 그냥 한꺼번에 듬뿍 들었습니다. 와, 진짜. 부럽습니다. 알이 가득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게 참기 그냥 수만 마리를 먹고 있는 분입니다. 예? 참기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먹고 있어요. 그렇죠. 알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좋은 거덕 참기 가리장국. 길 나그네 신정일 씨에게 안성맞춤 영양식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야, 여기서. 대장간이 있는가 본데요. 어? 저... 아직도 대장간이 네. 있어요? 뭘 만들어 줄까요? 아, 대장간이요? 네. 이건 호미. 아, 이건 나. 가 어디 쓰려고? 이걸 직접 손으로 두드려서. 이거 얼마인데요? 4,000원이요. 4,000원. 이 칼 살라고? 오, 진짜. 네. 1살 때부터 오셨어요. 16살부터요. 재밌어요? 이 사람아, 자네도 그러고 댕긴 게 재미로 댕기는 게지, 이 사람아. 재미없으면 뭐라 해. 야, 맞아요. 재미있게 얘기하시네. 재미도 재미라 그러고 해야 되지. 이것이 밥도 이거 맛있다 그러고 밥을 먹어야지. 맛없다 밥 먹으면 아무 좋은 것도 맛없는 게 맞습니다. 네네. 재미난 대장간에서 하는 다금질, 어떤 재미가 해봐. 있을까요? 한번 해봐. 네. 제 느낌에 부부싸움 했을 때 아주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달려드는가 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계속. 신정일 씨처럼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봐, 이거 바로 전문 대장장이의 손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탁 하면 진짜 그 맛이 나요. 소리가. 네. 아니 80가 갔는데 그러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우, 저 처음 봤어요.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네, 오래도록 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호미를 하나 사. 네. 대장간에서 발길을 돌리자 한 폭의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차박. 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걷는 신정일 씨. 과연 이 길 위에서는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는데. 오늘 미국에서 오랜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나무 캐러 가셨어요? 네. 멀리. 남난이 씨는 1986년 7,455m에 이르는 히말라야 강가푸르나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여성 산악인입니다. 네. 그런 그녀가 지리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리산 진짜 좋습니다. 살기, 특히 사람 살기는 지리산만한 곳이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니까 산 여인이라 산에 자리를 잡았군요. 네, 이게 가장 좋은 산 같지 않나. 특히 골이 굉장히 편안하고 양면한 느낌이 들어요. 산악인이었던 그녀가 이곳 지리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된장이었습니다. 네. 이토록 된장에 심혈을 기울인 남난이 씨표 된장 어떤 맛일까요? 이 된장을 다 먹고 제 된장 소문 났어요. 맛있어요. 여기다 끓이면 아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든 할머니가 끓여주든 그 맛이 날 거야. 제가 드리산 된장이 아니니까. 아, 예. 지리산에서는 된장이와 그런 뜻이군요. 된장을 만들어서 먹고 사니까. 아, 예. 동의합니다. 된장이라는 제 별명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 어디예요? 국수함 가가지고 쌍계사람 넘어가는 그 짧은 길이 평지면서 아주 카메라 굉장히 잘 받는 길이 있어요. 국내 최초 여성 산악인 남난이 씨가 추천한 길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 요 앞에? 남난이 씨가 추천한 길은 대나무 향이 가득한 오솔길이었습니다. 예. 나무들하고 길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인공적으로. 그렇지. 감이 되지 않고. 예. 자연스럽네요. 예. 자연스럽게. 예. 대나무와 팽나무 그리고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이 길은 높은 지리산 자락이라기보다 정겨운 오솔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남난이 씨와 신정일 씨가 이 정겨운 오솔길을 따라 한참 동안 걸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아름드리 나무들은 남난이 씨에게 뜻깊은 장소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일지 또 궁금해요. 저는 나무 앉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무 앉는 거? 사람은 또 따라서 그러나? 저도 그래요. 나무 무지하게 않아요. 남난이 씨가 추천한 이 길은 그 어떤 그 길보다 길을, 자연과 가까이 맞닿은 길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 예, 예, 예. 예. 남쪽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마지막 겨울을 털어내고 아름다운 꽃들로 수놓은 하동 지리산 자락길. 이야, 색깔이 정말... 이상복 시인의 식구들인데요. 봄날 아침이 왔네. 누가 와서 자꾸만 가자고 했네. 그런 구절이 있는데 봄날에는 하여간에 누가 가자고 하면 길을 떠나십시오. 그냥 떠나십시오. 갑자기 설레요. 네, 봄빛으로 물드는 하동 지리산 자락길. 그 꽃길 따라 신정일 씨는 오늘도 행복한 길을 걸었습니다. 네.